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보합권장 전망하고 있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의 타이펙스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처리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워로직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세비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권 차장님, 이제는 악재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 위주의 기업 실적들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간 외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은 글로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속에서 금리 인상도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분위기 계속 형성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기관 양매도 속에서 외국인도 같이 양매도를 들어왔죠. 그런 속에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다양한 업종들에 대한 매수가 좀 붙었습니다. 철강이라든가 기계 쪽 업종은 매도를 했지만 그 외에 의약품,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차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으로 매수세가 붙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또 있는 종목들이 나왔죠. 에코프로 BM은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LNF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런 흐름들이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으로도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2차 전지 순환매, 섹터 순환매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2차 전지의 순환매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증시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제 2600선 안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대한 딱히 특별한 악재가 지금 포착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술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뭐 크게 시장에서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미선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올라갈 시장이 빠지고 빠질 시장이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낙폭 자체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져봤을 때는 뭐 상승보다는 살짝 밀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선에서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뭐 반도체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앞서 테슬라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 기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고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외에 다른 업종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뭐 시장 자체가 이제 2600을 좀 완전하게 안착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뭐 안착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시간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여기서 매물을 좀 소화해 준다면 2600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술적 조정이 일어나도 낙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600선 안착 여부는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원 차장님.
네, 오늘 저희 관심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기업이고요. 어제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TSMC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수주할 것 같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제는 굉장히 좋았었죠. 대표적으로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이 된다. 완벽한 자율주행 5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뭘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자동차의 내장 옵션을 제조를 하고 있어요. 내장 옵션이라 함은 커넥티드카, 그리고 스마트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이더스 같은 장비들이 될 거고요. 그쪽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AR이라든가 VR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존의 알렉사, SI 인증업체인 아이콘 AI, 이런 쪽과도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의 출시, 그리고 솔루션 위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예전에 들려왔었던 그런 소식이고요. 지금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까지도 PBV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 이런 것들인데 관련 부품 업체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고객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차량들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충전 인프라 기업인 액탑의 지분도 54%가량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인포테인먼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차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전기차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트렉스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TPEX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TPEX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특수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근데 뭐 기술력의 그런 독과점은 영역에서 지금 놓여 있는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2차 전지를 많이 매매하지 못하셨다면 이 테이펙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테이펙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